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틀레틀의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네툴 시간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공압 바이스입니다. 제가 실린더를 사용해서 공압 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스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제가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또 해결한 과정, 그러한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보다 더 멋진 작품을 만드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동되는 작품입니다. 수동으로 하지 않고 공압 실린더의 힘을 이용해서 부재를 고정할 수 있는 그런 바이스입니다. 제가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지만 그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완성도 면에서 이 제품을 보고 구매사를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나 구매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뭐 여러 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모자란 편이라 차후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려고 구매해놨던 몇 가지 바이스들을 좀 모아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은 떼오지 못했는데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바이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크기 굉장히 작습니다. 프라모델이나 아주 소형 제품, 정밀한 제품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보기에도 아주 예쁘죠. 제가 뭔가 좀 예쁜 제품들을 사서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구매해놨다가 아주 적절한 용도로 사용이 될 때 저는 그때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평면 바이스예요. 드릴 작업할 때 같은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길쭉하게 보이는 게 테일 바이스라는 건데요.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워크 테이블을 만드실 때 홀 클램프와 함께 사용하면 부재를 고정할 때 아주 편리한 제품이고요. 이 지그가 빠졌다 끼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 면을 잡아놓으면 걸리적거리지 않고 사용할 때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가격이 비싸요. 굳이 얘를 사용해야 되는가 제가 의문이 좀 있긴 한데 보통 많은 분들이 워크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옆에 제품이 연마 바이스라고 90도 각도를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눕히거나 세우거나 모두 직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바이스고요. 원래는 이제 금속 가공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드릴 작업을 할 때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죠. 그 옆에 제품은 각도가 조절되는 그런 바이스입니다. 일반 바이스 형태가 똑같은데 각도 조절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바이스입니다. 많이 보셨던 형태고요. 이 바이스는 특이하게 회전을 하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고요. 위쪽에는 일반 바이스 형태 모양이고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파이프를 고정할 수도 있는 아주 다용도 클램프입니다. 모양도 예쁘게 생겼죠? 그 옆에 있는 바이스는 경사 조절이 되는 바이스와 일반 바이스인데 얘네들이 유압 바이스입니다. 부재를 고정할 때 아주 강한 힘으로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스들은 보통 선반이나 밀링 작업을 할 때 특히 금속 가공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바이스보다 더 큰 유압 바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 밀링 머신에도 지금 이 바이스보다 한 두세 배 크기의 큰 바이스가 물려 있는데 금속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제 지금 바이스들을 잘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알루미늄 지그가 물려 있잖아요. 금속 바이스 경우에 나무라던가 연한 소재의 제품을 고정하게 되면 기스가 생기죠. 기스란 말 쓰면 안 되죠. 흠집이 생깁니다. 그 바이스의 양쪽에 이렇게 고정해서 부재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간단한 지그 형태 제품이 있어요. 저는 구매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고무 형태가 있고 몸체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홀이 파져 있어서 형태가 다양한 제품들을 고정할 수 있네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고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이스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아주 많은 바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아주 특별한 바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재밌는 배경이 있거든요. 공압 바이스와 이 전동 드라이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 보쉬 조그만한 드라이버를 만났을 때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한 4-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릴을 만나고 나서 와, 이거 뭐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쓰는 18V 제품들 뒤에 보이시는 이런 드릴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이라는 게 좌우 방향 되고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 전에 제가 했던 수많은 드라이버들, 드라이버 가지고 뭔가 조이고 풀었던 거를 얘로 너무 재밌게, 너무 편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의 드릴들을 저희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동입니다, 당연히. 전동이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드라이버들 거의 안 쓰실 거예요. 몇 바퀴만 회전을 하면 아마 당연히 드릴을 가져다가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이스 있잖아요. 뭔가 제품을 고정할 일이 저희가 작업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을 고정하는 바이스가 자동으로 전동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물론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 전자장비를 만든다거나 금속 관련 작업을 할 때는 있긴 있는데 범용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전동 무선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그거는 이 행정, 바이스가 동작을 하는 거리 있잖아요. 이걸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행정 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동 제품으로 배터리를 써서 모터를 구동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거리를 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재 크기는 다양하잖아요. 10mm일 수도 있고 20mm일 수도 있고 100mm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고정할 때 모터에 부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 갔다가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세우게 되면 밀어주는 힘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터로 전동 제품으로 바이스 형태의 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들도 아마 브랜드에서도 만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제품은 행정거리가 100mm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100mm 되는 실린더를 사용했거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행정거리가 굉장히 길죠? 300mm 정도 되는 그런 행정거리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매를 해놓은 건데 100mm 정도 행정거리를 갖는 걸 실린더로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제품을 고정할 때 공압이라는 게 공기힘으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제품을 고정할 때 계속해서 공기힘으로 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린더라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 이 행정거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제가 이 100mm인 제품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 거리가 100mm가 조금 안 됩니다. 행정거리가 100mm인데 정확하게 95mm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마지막에 물렸을 때 5mm 정도는 더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실린더라는 게 이 끝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에어 실린더는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걸려도 공기 압의 힘만큼 밀어주는 힘으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중간에 막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300mm 행정을 갔지만 50mm만 움직여도 되고 200mm 움직여도 되고 끝까지 가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모터와는 다르게 굉장한 장점을 갖습니다. 뭔가 부재를 고정할 때 아주 강한 힘으로 계속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바이스라는 데 너무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으로 전동으로 되는 바이스가 시중에 나와 있지 않고 저는 이 핸들을 돌려서 고정을 하는데 좀 지쳐서 간단하게 버튼이나 스위치 형식으로 고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스위치를 제가 일부러 전기 스위치, 솔레노이드를 사용해서 전기 스위치로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수동 스위치를 사용했습니다. 에어 장비를 사용하실 때 이 수동 스위치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편해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밀면 나가고 다시 당기면 조여주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형태도 간단하죠. 사용하기도 너무 편하고요. 중간에 멈춤 기능도 가능합니다. 멈춤 N에다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톱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스톱하는 것보다 원래 바이스 형태로 사용을 하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렇게 밀어주는 힘 끝까지 주는 게 부재를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나무판 하나 가져왔는데 부재를 올려놓고 미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이 뒤쪽에다 놔볼까요? 이렇게 밀어주면 자. 지금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에어가 힘을 가해주는 그런 과정이 사실 소리도 살짝 들려요. 지금 얘가 한 25mm 정도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mm 정도 여분의 25mm까지 30mm 정도를 아직도 더 밀어줘야 되는데 배리어에 막혀서 지금 못 밀어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30mm를 더 밀 수 있는 힘으로 강하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이스를 고정하지는 않은 상태라 물론 안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제 제품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공압 바이스가 꽤 무겁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스위치를 누적하면 편하게 부재를 뺄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편하게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실린더를 사용해서 제가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얘입니다. 자, 얘도 바이스예요. 제 워크테이블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테이블 자체에 상부에도 이렇게 바이스 형태를 만들어놔서 아래쪽에 뭔가 물릴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런 형태로 측면에 굉장히 대형 바이스가 있죠. 이건 아주 큰 나무도 아주 편하게 고정할 수 있는 바이스고요. 프레스 형태의 바이스도 있습니다. 얘도 보시다시피 상부의 실린더를 이용해서 아주 큰 힘으로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제가 가끔 본드 작업이나 두 부채를 고정할 때 사이에 넣어가지고 편하게 눌러서 압착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제품이고요. 자, 그럼 오늘 원래 소개해드리고자 공압 바이스 이 제품에 뭐 제가 이렇게 궁리했던 자세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스가 고정 부분이 있고 이동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움직이는 부분이 바닥에 닿는 게 제가 굉장히 싫었어요. 얘는 실린더 봉이 두 개가 물려있는 형태라서 자체가 워낙 견고하거든요. 제가 아주 미세한 작업을 할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판인데요. 0.2mm 두께입니다. 두 장이면 0.4mm가 되겠죠. 1mm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입니다. 요 두께 정도가 앞쪽에 이렇게 떠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떠 있죠. 끼워지잖아요. 한 0.5mm 정도 제가 띄운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 몸체 부분이 움직일 때 부하가 걸리고 간섭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생각하고 설계할 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가이드 자체가 워낙 정밀합니다. 가이드 자체가 워낙 정밀하다 보니까 제가 띄우고자 했던 1mm의 절반 정도 0.5mm까지 그대로 떠 있는 상태로 설계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부 부분을 보면 에어 니플이라고 합니다. 실린더나 솔레노이드나 이렇게 스위치 부분에 끼워지게 되는 부분을 니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에어 라인을 연결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니플이 세 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메인입니다. 이게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양쪽에 있는 게 스위치의 방향에 따라서 개폐해주는 이쪽을 열어줘서 밀어주고 반대쪽을 열어서 닫아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라인이고요. 뒤쪽에 좀 투박하게 생긴 게 보이시는데 소음기입니다. 소음기라는 게 에어가 빠지거나 들어갈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내부에 밀도가 높은 솜 같은 걸로 막아놔서 이게 소리가 좀 들리시죠? 이 정도 소음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소음기입니다. 소음기까지 장착해놨더니 뭔가 이 구멍 네개 부분이 다 막혀 있잖아요. 들어오는 부분, 열리고 닫힐 때 있던 공기를 배출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네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립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중립 부분에 놓으면 중간에서 쓸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면 지금 제 바이스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놨습니다. 그 조절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내부에 실린더가 있는 부분에도 니플이 들어가서 에어라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양쪽 측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니플입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들어가고 나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공압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공기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계식이죠. 전기식이 아니고. 이 니플을 적당히 조절해서 고정을 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조절을 할수 있다. 그런 기능을 갖는 니플입니다. 니플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위쪽에 일자 드라이버로 풀고 조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로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링이 있죠. 이 링을 가지고 꼭 조여서 내가 조절해놓은 만큼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풀러지거나 조여지거나 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든 이 공압 바이스에는 제공방에 맞게 특별하게 설계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샌딩 베이스라는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제가 뭐 샌딩을 한다거나 그 이외에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샌딩 베이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일종의 테이블입니다. 사방에 막혀 있는 집진을 위해서 그 바닥판에 10mm 정도로 타공을 해놨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고정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이스도 제 샌딩 베이스에 고정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와 뒤쪽에 홀을 제가 파놨어요. 그걸로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 위쪽에 보시면 핀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이 사실은 목공이나 이쪽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금형 만드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금형 핀이에요. 근데 이 두께가 다양하게 나와 있고 위쪽에 볼트 형태로 머리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자, 이 부품을
제 바이센 미리 타공을 해놓은 홀에 끼우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를 총 네 군데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샌딩 베이스에 가서 원하는 자리 어디든 놓고 이 핀을 걸어주면 고정이 됩니다. 옆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면 부재를 고정하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샌드베이스를 만들어 두진 않으셨을 테니까 워크 테이블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 크기에 맞게 미리 만들어 두시면 편하게 바이스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 핀은 그냥 끼우고 이렇게 머리 부분이 나와도 되는데요. 자, 이 앞쪽 부분은 0.5mm 정도 간격을 두고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핀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감춰질 수 있도록 타공을 해서 딱 채우면 머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설계를 했죠. 자, 그리고 보시면 뭔가 은색으로 된 예쁜 모양의 형태가 달려있는데 손잡이입니다. 모든 바이스가 손잡이라는 게 없잖아요. 바이스 꽤 무거운데 힘들게 들고 다녀야 됐는데 제 공업 바이스는 편하게 들 수 있도록 제가 무게중심 잘 생각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편하게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까지 달았습니다. 손잡이도 보시면 제 바이스 형태와 어울리지 않습니까? 잘 어울리는 민자 형태의 손잡이를 달았는데 이 손잡이가 저는 참 마음에 들어서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윗면이나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자작아판을 여러 개 합쳐가지고 아주 두껍게 거의 뭐 한 50mm 정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60mm 정도 되고요. 저는 이 자작나무 측면결이 굉장히 예뻐요. 늘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될 정도로 가공 자체가 돼서 나온 게 자작아판, 뭐 일반아판도 물론이지만 자작아판의 경우에 색깔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곡면 가공을 해놨더니 보기가 더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자 형태, 한 가지 형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작아판으로 이렇게 곡면 가공을 해보시면 보시기 아주 예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든 이 공업 바이스 제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완성도 면에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작품입니다. 형태가 제 원한 이상으로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만들어졌죠.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매하려고 판매하지 않는가 문의를 많이 주셨었고 공방에 오셨던 분 중에 선물로 가지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형태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된다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 가이드 실린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치, 물론 뭐 구매를 하게 되면 수치가 나와 있기도 한데 뭐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치를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맞춰서 나무들을 만드는 건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만들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라면 이건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세워볼게요. 지금 이동하는 몸체 부분을 보시면 제가 24T를 두 개 붙였거든요. 두 개를 붙인 이유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물론 뭐 24T 하나로만 밀어줘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로 만든 이유가 바이스를 고정하는 볼트들이 이 측면 부분에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고정을 하는 걸 제가 보이기가 싫어서 구멍도 놔두기가 싫어서 하나를 붙인 채로 조립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붙여가지고 볼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 부분만 수치를 잘 정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공압 실린더라는 부분을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하셔서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고민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린더라는 게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보시면 실린더라는 게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두 개가 뚫려 있고 이쪽에 바람을 넣으면 실린더가 앞으로 나가고 이쪽에 바람을 넣으면 들어가는 그 구조예요. 그런데 양쪽의 바람을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게 해서 양쪽 방향을 정할 거냐 아니면 솔레노이드라고 전기 신호를 받아서 개폐를 해가지고 밸브의 방향을 공기 흐름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부품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밖에 없습니다. 솔레노이드라는 것도 전기 신호만 주면 디폴트 방향에서 전기 신호를 주면 공기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정도로 아주 간단한 스위치입니다. 이 실린더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던 이유 중에 제 생각에는 너무나 간단한 구조라서 굳이 뭐 설명까지 해드릴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도를 해보지 않으시면 나 이건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그게 필요하다 얘기들을 여러분이 해주신다 그러면 간단하지만 에어실린더를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이겠지만 찍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면이나 성능 면에서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에어 실린더의 힘으로 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간단한 스위치로 이런 제품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원래 바이스, 이 공압 바이스를 만드는 메이킹 영상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만드는 부분을 보시고 싶은 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만드시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이나 뭐 애매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